어제 대학생 수십 명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네, 국회 직원과의 몸싸움도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박민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0명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밖으로 끌려나갔고 의원회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한국당은 대학생 꼰대연합이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회관에 몰래 숨어들어 불법 기습 시위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